깔거다 까이네. 오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리방 중이셔가지고, 태국님 오셨네. 어떤 분인지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리방대에서 이쪽으로 건너오신 거구나. 아까 저수에서 도저히 답이 안 보여가지고 저기서 끝냈어요. 저수에서. 네. 아니, 사실, 태국님 닉네임은 제가 어디서 또 많이 봤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구요. 아니, 지금, 대응책이 없었다기보다 지금 뭔가 지금 한순간에 말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와 복귀 진행 중이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까 낮에 이호야님한테도 연락이 와가지고 한순간에 다 날라갔었어요. 갑자기 이제 본의 아닌 헌혈이 헌그 제가 간수치가 안 좋아서 헌혈을 못 하거든요. 근데 완전히 헌혈을 했어요. 잠깐만. 그렇구요. 지금 은미님 여기 들어와 계시는데 아마 지금 기복 그 복귀가 지금 아마 리방 중이셔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다시 여셨구나. 잠깐만, 나도 목소리를 들어야 돼서 지금 저쪽 방송을 잠깐 켜고 있거든요. 목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목소리 갑자기 안잘 들리는데? 아, 이거 마이크로 바꾸면 또 아까 같은 테러가 생길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하겠는데? 아, 그래요? 여러분, 지금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 이거 키면 또 테러 볼수 있어. 잠깐만. 이거 누른다. 나 누른다. 나 이거 누른다. 눌렀어. 어떻게 됐습니까? 목소리 또안 들리지? 목소리 잘 들려? 이제 들립니까? 아, 살았다. 아, 아까 이거 눌렀다가. 아니, 이거 근데 친구 추가 주셨는데, 5441이라고 친구 추가 어떻게 해요? 여기다 하면 되나? 샵. 안 되네요? 안 된대요. 헐, 이거 친구 추가가 안 된다는데? 이걸로 하는 거 아니야? 아이디 다 해야 돼? 아이디 몰라. 뭐라고 쳐야 되는데? 지식 테이너예요? 이름이려나? 나도 이름을 댔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샵?
나는 뭘까? 나는 그냥 맞다. 선호님이 샵 38977. 아, 한글로 쓰셨구나. 네. 아까 목소리 갑자기 디스코드 하니까 안 돼가지고. 상담이 잠깐만요. 됐대요. 그럼 이제 친구 목록에 뜨겠지? 여기 오케이. 있다. 이제 통화 누르면 되나요? 나 이제 네, 친구 목록 사용할 연결됐죠? 줄 알아. 네, 연결됐어요. 네, 연결됐죠? 저희 시청자분들도 목소리 잘 들리세요? 근데 이쪽이 조금 예. 약간 그 소리가 살짝 지금 신호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요. 제 목소리 잘안 들려요? 전잘 들리는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들리는 쪽이 뚝뚝뚝뚝 끊기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쪽을 한번 네. 써볼까? 서버를? 왜요? 서버를요? 아니, 지금 우리 방 채팅창에서 그뭐 서버를 뭐 호주로라고 써놔가지고 잠깐만요. 응? 나 채팅 안 쳐진다. 왜안 그래요? 쳐지지? 아니, 제가 잘못 봤네요. 이제 조금 괜찮네요. 아, 괜찮아요? 네. 여러분, 이제 잘 된다고 합니다. 아쉽다. 근데 벌써 12시 됐어. 그러게요. 일단 요거에서, 처음부터 이거를 하고 할걸 그랬네요. 그러게요. 복귀 혹시 보고 계시나요? 네. 제가 D를 눌러서. 복귀를 그리고 시작합니다. 이제 대구 가시는 거 혹시 카카오 장기라고 그거를 혹시 모르니까 카카오 깔아놓을까요? 어플인데, 네, 네. 컴퓨터 어플인데, 핸드폰 어플인데, 그쵸. 그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18금에서부터 무료로 둘수 있거든요. 네. 한 게임에서는 이게 시간, 하루에 한몇판 정도밖에 못 두셨죠? 그것 때문에 인공지능이랑 둔거 아니에요? 네, 지금 오링 됐어요. 오링 되셨어요? 그럼 이제 못 두겠네요. 신선대 그것도 못 두나? 그래요? 네. 저희 시청자분 한분더 기다리셨는데, 안 되겠다. 그럼 이거를 복귀를 해드리고, 일단 오늘은 밤이 늦었으니까 방종을 할까요? 네. 아, 네, 네, 괜찮아요. 혹시 밤에 늦게 방송하셔서 계속 방송하실 거예요? 오늘은 아마 조금 더 그래요? 이거 다른 네. 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 따로 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장기기는 더안 두시고? 아니,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장기 프로그램을 따로, 네. 오프라인으로. 방송 그만하시고, 오늘은? 그러니까 한 게임 장기 말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둘러야 될것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해서 방송 계속 하실 거예요? 같아요. 네. 이거 한 게임에서 근데 저희 시청자 그러는데 좀 있으면 12시 지나서 내반더들수 있대요. 아, 그래요? 근데 그쵸. 전 카카오 장기 까세요, 그러면은. 그게 사람이 많아서, 아 초반에는 별을 주는데 별로 골드 살수 있어요. 그 골드로 대국하는 거거든요. 한 판에 100원. 한 판에 일단은, 100원은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 상에서 골드. 그거요. 네. 여기에서는 일단, 근데 혹시 포진 면상 더 보실 생각은 없죠? 아까 면상 시도해봤다가 털려가지고. 그래요. 제거 유튜브 혹시 강의 아직 안 보셨죠? 제가 보여드릴까요? 일단 채널 한번 쫙 훑어만 봤어요. 아직 채널을. 그렇구나. 네. 지금, 면상 든 거구나. 이거 바꿔서 봐야겠다. 여기에서 어떻게 바꿔야 좋지? 복귀 수락을 해주셔야 되는구나. 그죠? 수락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귀? 복귀를 시작합니다. 그 일일이 근데 그 복귀권을 바꿔야 되는구나. 나가시기 전에는 이건 그 대국자가 있으면 네. 대국자한테 복귀 신청해야 돼요. 근데 이거 깜짝이야. 이거 안 바뀌네.
아, 그 수가 마지막이었어요. 아, 관전변 결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기에서는 일단은 이렇게 여기 두시고 이쪽을 먼저 들이셨는데 상대방이 들였을 때니까 드린 거니까 그건 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포가 여기로 넘어가면 이쪽 차가 노려지거든요. 이거랑 같이 그쵸. 이 상황에서 응수하셔야 돼요. 그죠? 아시죠? 이건 아시죠? 네, 거기까지는. 어떻게 배우셨어요? 거의 장기를 어디서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냥 어딜 뭐좀 다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 어릴 때그 그냥 어릴 때. 어릴 때뭐 옆집 친구하고 그냥 그 그냥 몇몇 어른들하고 그렇게 몇판 뒀었어요. 그렇구나. 누구한테 이렇게 포진 배우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뭔가 이론적으로 배운 건 아니고 그냥 여러 수를 더 보면서 그냥 길 그렇구나. 만들어보고 그렇게 파봤어요. 네, 한번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네. 여기에서 이거 방금 말하셨을 때 여기에서 응수해야 된다 했잖아요. 이 포가 그쵸? 넘어가니까 응수를 안 하셨어요. 아, 그래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거 아니면 이게 노려진다고 가면은 이거랑 여기 넘어오면 이제 차가 노려지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거를 만약에 피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거든요. 이렇게 오면은 이거를 드린다고 해도 상대방이 이렇게 나왔을 때 상이 계속 나와가지고 왔다리 그래서 계속 갔다리죠. 드려도 아니 여기서 차가 죽어요. 그쵸. 이렇게 차가 죽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 수는 이렇게 했을 때 졸로 못 맞고 마루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취해요 또. 그쵸. 이렇게 취하면은 또 이렇게 돼요. 네. 근데 실제에서는 아마 그 반복수 규정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또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 게임에서 맞아요. 그 반복수가 두 있어서 번인가 세 번에서 막히죠. 네, 이거 한 게임 규정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죽어요. 그 반복수 그쵸. 규정에 따르면 이거 드리고 드려도 여기서 걸리거든요. 이게 여기서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못 움직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맞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응수를 하셔야 돼요. 이때 넘길 걸 미리 알았다 하셨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차가 올라가던가 그러면은 포가 이렇게 넘어도 얘를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차안 늘어지니까.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게 이거를 당장은 이거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붙이기는 또 포장치니까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붙여와도 되거든요. 근데 차가 한카 올라서거나 두카 올라서는 게 좋아요. 그 상황에서는.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또, 그리고 이걸 그냥 주셨네요, 또. 여기 올 수도 있고, 이게 여기 올 수도 있어요. 여기 이거를 이제 상대방도 이걸 안 두고 그냥 궁을 내렸고. 여기서는 이제 차가 안 올라오고 아까 말했듯이 차가 올라가는 거 얘기했는데 마가 그냥 올라가도 돼요, 이 자리로. 마가 올라가서 차가 어쨌든 갈 길이 없는 거라서 그런 거니까. 일단 지금 근데 이걸 아마 취하지 않을까. 안 먹네요. 이거 서로 왜 계속 주죠? 그러니까 이거 이게 계속. 둘다 아마 면상으로 가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항상 계속 취할 수 있는데 계속 안 취하고 안 피하고 이렇게 하고 가고 이제 지금 취하네요. 취하고 이게 조라나가 되게 이런 거 주면은 나중에 좀어 커져요. 이런 게좀 네. 아쉬워져요. 그래서 다 이렇게 들여서 면상 두신 거잖아요. 그쵸. 면상 둘 거면은 보통 마가 보통 이 자리로 올라가요. 이거를 가운데를 이렇게 안 열고 가운데를 좀 쌓아요. 근데 얘가 나가면 이거 내리면 갈데 없잖아요. 아까 그쵸. 그렇게 노리셨더라고요. 상대방 면상 둘 때. 그죠? 이거 네. 올라간 거 내려서 잡으셨죠? 네, 이런 거를 지금은 못 올라가는데 여기 갈대를 만들어 놓고 가야 되고 갈대가 정 없다 그러면은 일단 밑으로 빠져야 돼요. 이거는 포갈 길이 없어서 여기에다가 상을 두려고 한다면 아니면은 이거는 상을 여기다 올리지 말았어야 돼요. 그냥 그쵸. 포 가는 게 나아요. 예. 면상을 두려면 처음에 좀 짜고 두는 게 좋아요. 모양을 갑자기 두게 될 때는 그 필요할 때 두는 거예요.
그래서 면상 두는 게좀 애매했고, 상이 잘 여기 가는 게더줄게 많아요, 지금. 아, 여러분 추천 감사합니다. 12시 지나서 여러분 추천 또 누를 수 있어요. 추천 또 눌러주세요, 여러분. 저희 우리 방도 역에서. 들리죠? 추천 눌러주세요. 나는 원래 기부 다시 갖고 이렇게 하고. 응? 비니버 돌군이라고? 응? 아니요. 어쨌든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넘겨서 쫓고 먹으니까 일단 또 먹고 상이 나갔고 이제 이거 노린 거고 붙이고 마가 이제 또 나왔네요. 마가 나가서 여기를 포를 쫓고 이게 마가 여기 나갈 때는 얘가 다시 내렸을 때 빠질 때가 있는지를 보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항상 수를 둘 때는 상대방이 둔 수의 의미를 생각을 해서 그거에 맞게 응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수를 둘 때는 한 수를 둘 때는 그 다음 수도 한번 생각하고 가면 좋아요. 이렇게 만약에 마가 나갔을 때 얘가 쫓으면 어떡하나 이런 거갈 데가 있나, 얘가 가서 활용도가 있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두면 좋거든요. 왜 책은 먹었어? 여기서 일단 아닙니다. 아, 여기에서 일단 쫓고 여기에서 막 포가 여기 갔네요. 이거는 왜간 거예요? 포가 갔고 여기에서 가고 마가 나왔는데 이제 이 상을 노리고 있으니까 이 포가 뭐 비키던지 아니면 이거 당장 상 노리는 거는 크게 상관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요거는 포를 내리는 게 나을 것 같고 여기서 그냥 마로 취했다. 마로 취했다. 이게 점수는 아시죠? 점수가 어느 게더 많은지. 네. 이거는 이거 양득하시려고 마로 먹고 포로 먹고 조를. 네, 아, 그렇게 되신 어차피 거예요? 뭔가 먹힐 것 같아가지고, 기왕 아, 뭔가 먹힐 거 이제 먹히겠구나. 그냥 투신을 하자. 그쵸. 이제 이게 중앙 이게 내려오면 여기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놓는 거? 가면 얘가 이걸 못 먹죠, 얘가. 말을. 상을. 못 먹죠. 이렇게 둘수 있긴 하니까, 뭐, 이런 거 생각하신 것 같긴 하고. 이런 것도 노려지니까, 이렇게. 이게 포가 여기 간게 조금 실수예요. 여기 간게 의미가 좀 없는 것 같고. 드렸을 때는 그렇지만 이제 상이 길이 나와가지고, 이거 보여주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네요. 이렇게 와도 내리고 해가지고, 이 마가 보호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고. 이렇게 잡아먹었을 때도, 이렇게 가면은 여기 또 상이 하나 더 먹는 거죠. 마대하고서. 그래서 요거가 지키긴 좀 어려웠겠네요, 이렇게 해도. 그 마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통 여기 밑에 조리 보호해줄 때 올라가요, 보통 요 등마가. 혹시 면상 두실 거면은, 면상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쨌든, 여기에서 이런 수순들은 계속 근데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쵸. 제가 이렇게 한 수연수 잠깐 알려드리는 건 잠깐인데, 네. 직접 더 보셔서, 네. 비슷한 실력에서 승강급으로 그러니까 많이 더 보시는 게 지금은 더 유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포징 같은 거는 조금 가르쳐드리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긴 하고. 네. 여기서 이제 이런 수포 올라가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가 올라가는 건좀 무리수가 있고요, 좀 여기 올라가는 거. 그렇네. 그리고 이렇게 놓고. 여기서도 이거 드리면은 안 돼요. 이거를 희생되니까 이게. 다 뚫리거든요, 이거 먹으면. 이것도 다 죽거든요. 이런 기물 하나하나를 좀더 소중히 생각하시길.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계속 네네.
상대가 먼저 나올 때까지 나가지를 말자,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계속 그, 어떻게 뭐 약간 방어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런 거는 계속 더 봐야 돼요. 이게 수익기를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좋거든요. 실력 그렇죠. 느는데. 근데 이제 많이 안더 보셨으니까 좀 지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쵸. 대회에서만 두려워하시면 되고 지금은 지더라도 거기에서 얻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많이 더 보세요. 네. 지금 요거 한 게임에선 한계가 있으니까 카카오 장기 설치하시고서 하시면은 그게 제일 대구 두기 편하실 거예요. 아, 물론 저는 지금 한 게임으로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네, 제한이 무리로. 돼 있다고 하니까 네. 한 게임이랑 카카오 장기가 룰이 비슷하거든요, 또.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기 뭔가 지금 또 대구구 한 판은 더 하시긴 애매할 것 같죠? 12시 넘어서 어떻게 할까요? 지금 12시가 넘은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제가 지금 장기 머니가 여기가 충전이 안 돼요. 12시 넘어서도 충전이 안 돼요? 한 아까 그몇 시간 남았다고 아직 한 7시간 더 남았어요. 오늘 처음 출전 거로부터 24시간 뒤인가 보다. 그쵸? 한 24시간까지는 아니고 그 아니 몇 시간 그 기다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구나. 그럼 오늘 대국도는 안 되시겠네요. 그러네요. 아쉽네요. 방송하실 거면은 한번 다운받아서 해보시고, 네. 저는 컴퓨터로 할 때는 이제 네. 모모의 플레이어나 녹스나 블루스택 이런 거 이용해서 그러면 그렇죠. 어플 받을 수 있거든요. 다 아시겠네요. 네, 그걸로 해서. 녹스는 네, 깔아는 안 돼. 방송에서 하면 그 뭐냐 녹스 화질을 떨어뜨려 놓고 해야 돼가지고 아, 그래요? 왜요? 그게 그 스펙이 그렇구나. 그렇죠. 방송 장비를 좀 잡아먹는 거라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기 모모의 플레이, 제거 혹시 방송 보고 계시나요? 아니가? 아, 그, 뭐, 모모의 플레이어요? 예, 그걸로 해서 하거든요. 근데, 뭐, 블루스택으로 해도 똑같고, 뭐, 그래요. 네. 일단은, 네, 프로그램은 어쨌든, 좀, 네, 일단, 예, 한번 찾아는 볼게요. 살펴보시고, 해보세요. 아무튼, 오늘, 방송 같이 해서 즐거웠습니다. 예. 좀 아, 네, 근데, 그쵸. 이렇게, 마지막에 연락을 해서 한게좀 아쉽네요. 아, 또, 그러네요. 대회 직전에 기회가 되면 또 시간 맞으면은 같이 방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카톡으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봐 주시고요. 아, 네. 이따 낮에 또 알려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좋은 밤 되세요. 네. 네, 오늘 고생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요거를 방송 아니 디스코드는 꺼야겠지요? 네네네, 디스코드 여기서, 네. 네. 오늘, 그래서, 그, 아프리카 TV에서 닉네임 장기두는 미미라고 활동하는 그, 송은미 프로기사세요. 프로 2단이시고, 그, BJ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멘토 BJ로 배정이 되셔가지고, 오늘, 한번, 이제 저녁, 한 저녁 먹을 때쯤에 서로 연락을 하다가, 지떼님, 그, 승우님 오늘 방송 켜시네요? 해가지고, 그, 그럼 한번 그, 맞춰볼까요? 해가지고,
그래서 탐방을 오셨어요. 탐방 오셔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게 하셨고요.